안녕하세요. 오로라 공주예요. 신축년의 닭띠 운세를 말씀드리려는데요. 93년 개우생 29살 닭띠의 1월의 운세입니다. 바야흐로 재물에는 이득이 생기고 사업은 바쁘고 빠르게 진행되면서 약간의 행재운도 있답니다. 미혼자는 훌륭한 배필을 만나서 혼담도 이루어지고요. 재산운도 좋아요. 복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1월달은 그래도 행재수가 많은 운세, 2월은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곤욕을 치러. 결론은 좀 나서지 않고 오지랖만 넓지 않으면 되고요. 사업의 확장이나 신규 사업, 사업장의 이전 같은 것도 불리해야 돼요. 그러면 현상유지. 현상유지를 하는 게 재정비함으로써 그게 오히려 이득을 창출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남성이면 돈이나 여성으로부터 조심해야 된대요. 결론은 바람피지 마세요. 잘못하면 망신수 생겨요. 유명하신 분들 보면 정말 뭘로 망하는 줄 아세요? 여자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여자가 요물이 되잖아요. 또 여자분도 제가 이 말했다고 저 욕하지 마세요. 3월의 운세입니다. 운이 순조롭게 열리면 귀인의 도움도 있대요. 소망도 이루는 시기고요. 문서운도 좋은 시기고 또 사람들도 만나면 다 연결이 돼서 사업에도 운이 오고 여자의 경우는 혼담이 오가서 결혼 성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강한 사주를 가진 사람은 윗사람이나 부모로부터 말다툼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언행은 조심. 82년 신유생 41살 닭띠의 1월의 운세입니다. 경솔한 행동은 화를 불러일으켜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나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경고망동하지 마시고 조심조심. 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2월의 운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금전의 손실이 생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보증이나 이런 건 좀 안 돼. 보증이나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형제간이나 부모로부터 뭐 원망도 들을 수 있고 관계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항상 보증 또는 대출, 돈 관련해서는 좀 정말로 돈다리 두들겨 가세요. 3월의 운세는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조가 덕으로 쌓여가지고 순조롭게 풀린대요.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이성 문제로부터 돈이나 이런 걸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 있고요. 출장이나 여행수가 많다 보면 건강 유의를 해야 되니까 항상 3월 달도 조심조심 하셔야 될 운세 같아요. 자, 69년 기우생 53살 닭띠 2021년도 1월 달, 2월 달, 3월 달의 운세예요. 1월의 운세입니다. 바야흐로 재물에는 이득이 생기고 하는 사업마다 바쁘면서 명성도 얻고 약간의 횡재수도 있고 미혼자는 결혼할 운도 있고 재산운은 너무 좋아요. 그러면 기우생이 이제 정말 고진감래라고 53세 되면서 좋은 쾌도 있고 또 제가 보니까 부모로부터 상복이 볼 운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부모님 좀 돌보세요. 53대면 자기 가정의 중요한 사실 부모님한테는 좀 소홀히 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항상 부모님한테 전화 자주 하시고 53살 정도 되면 자손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사랑을 더 생각도 많이 할 거고 어머니 부모님한테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아도 부모한테 잘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2월의 운세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인해 곤욕을 치른대요. 그리고 사업의 확장이나 신규 사업, 사업장 같은 거 이전 등은 불리하답니다. 현 상태를 유지. 그래야 금전문도 안 나가, 더 이상 돈이 안 나가고 또 지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무리하게 억지로 뭐든지 무리해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운이 따르지 않는데 운이 따른 것처럼 빚을 내서 가게를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을 보거나 삼재나 아홉수 때는 꼭 저희 같은 선생님이 필요해요. 이건 정말 명심하세요. 안 좋은 것은 미리 막아두면 분명히 덜 다쳐요. 근데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 알면서 당하는 건 천지 차이거든. 3월의 운세입니다. 운이 순조롭게 열리면 귀인의 도움이 많대요. 희망적인 거예요. 문서운이 좋을 때래요. 그러면 모든 게 순조롭다고 저는 봐요. 여자의 경우는 혼담도 가고 결혼도 할 수 있대요. 이런 모든 시기에 닭띠 운세를 봤는데요. 닭띠는 올해 삼재지만 그래도 운세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닭띠 여러분 힘내시고요. 유명해졌다고 옛날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되새겨서 옛날의 실패를 성공으로 그 길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운이 안 좋다는들 제가 노력하면 그 노력의 대가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